모든 에너지를 쏟아라. 제23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전 두 번째 경기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유현석 구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6강전 첫 경기 이 박진솔 선수와 박종환 선수의 경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처음부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박진솔 선수가 올해 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박정환 구단 이번 때 또 유력한 우승 후보였거든요. 네. 그러나 박진솔 선수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또 한 번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 절대 강자 이 박종환 선수가 탈락했기 때문에 이 많은 선수들이 조금 더 투지를 불태우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박정환 구단은 가장 유력한 또 우승 후보였기 때문에 현재 지금 16강에 진출해 있는 기사들 또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또 주어졌기 때문에 또 우승에 대한 욕심 더 크게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이에 못지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수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먼저 대회 정보와 대진표 살펴드립니다. 매일경제신문과 MBN, 한국기원이 공동 주최 주관하는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입니다. 24강 토너먼트로 출발을 했는데요. 어느덧 16강에 들어섰습니다. 제한시간은 10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네, 바로 앞선 경기에서 박진솔 선수가 먼저 8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오늘 대결의 승자, 바로 박진솔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진솔 선수가 이제 박정 구단에 이어서 또 한 번에 이변을 또 연출할 수 있을지, 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또 다음 대국도 재밌을 것 같고요. 이제 16강전을 보게 되면 이제 강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제 전기 4강 시드와 이제 랭킹 시드 선수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는 이 전기 시드를 받아서 이 16강전 첫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요. 반면 윤찬희 선수는 24강전에서 아주 힘겹게 이 홍성지 선수에게 반집승을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네, 뭐 윤찬희 선수는 이제 21회 대회에서 이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요. 또 24강전에서도 홍성지 선수를 맞아서 좀 불리했던 바둑을 또 역전 반집승을 거두는 듯 또 GS 칼텍스배는 좀 행운이 따르는 곳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윤찬희 선수 이 국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김지석 선수를 두고 이 굉장히 좋아하는 형이다. 바둑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만큼 두 선수는 이제 어릴 때 동문수학에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를 잘 아는 만큼 두 선수 오늘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대국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3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윤찬희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대결. 네, 윤찬희 7단입니다. 2006년에 입단을 했고요. 아무래도 GS 칼텍스배에서는 21기 준우승 기록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윤찬희 선수에게 GS 칼텍스배는 행운의 기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번 대회에서도 지금 행운이 뒤따르면서 이 행운이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김지석 구단. 역시 GS배에서 정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김지석 선수를 보게 되면 18기, 19기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또 전기대회 준우승자죠. 또 올해 들어서 아주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미리 돌을 가린 결과 김지석 선수의 흑번으로 오늘 바둑 진행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김지석 구단 올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석 구단 이제 최근에 열렸던 세계 대회 농심배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한국의 우승을 확정 지었고요. 올해 들어서만 뭐 15승 1패 정말 제가 이제 놀랍다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뭐 JTBC 챌린지 매치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현재 바둑 왕전 결승에 진출해 있는 등 내용도 아주 좋습니다. 네. 15승 1패면요. 정말 가히 압도적인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그 상대들이 네. 예, 뭐 정상급 그 기사들과의 대국도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연승이 끊어지긴 했지만 그 계속 그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그만큼 김석 구단이 올해 들어서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지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국 전 선수들을 잠깐 비춰주기도 했는데요. 네. 김지석 선수가 조금은 피곤해 보이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농심배 대국을 하고 한지 지금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승부를 뭐 이제 치르고 나면 좀 이제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좀 이렇게 피로감도 좀 많이 좀 쌓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역시 많은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또 대국수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연승이 끊어지면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또 본인으로서도 좀 그 아쉬움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바로 앞서 치러진 대결에서 박진솔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맞붙었는데요. 박정환 선수가 GS 칼텍스배와는 유독 인연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뭐 박정환 구단이 이번 대회에도 16강에서 탈락을 했는데 4년 연속 16강전에서 박정환 구단이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참 좀 인연이 없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본다면 오늘 대국하는 이 두 선수는 GS 칼텍스배와 상당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은 이제 2회 우승을 차지했고 또 윤찬희 선수는 21회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대국에 앞서 잠깐 나왔던 영상에도 이 윤찬희 선수는 21기 준우승 네. 그리고 김지석 구단은 22기 준우승으로 또 표시를 해줬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21기와 22기 각각 준우승을 차지한 또 두 선수가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됐는데 과연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특히 윤찬희 선수는 GS 칼텍스배만 되면은 그 행운이 좀 계속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24강전에서 홍성지 선수를 맞아서 정말 대역전 반집승을 거두었거든요. 네, 그만큼 윤찬희 선수로서는 지금 상당히 좀 이 GS 칼텍스배만 대국을 하면 상당히 그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나이는 한 살 차고요. 입단 시기는 김지석 선수가 3년이 빠릅니다. 두 선수가 나이도 비슷한데다가 어릴 때부터 또 같이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어릴 때 같이 이제 동문 수학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입단은 김지석 구단이 이제 3년이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김석 구단이 당시 좀 실력이 좀 강했지 않았을까. 특히 김지석 선수는 이제 어릴 때부터 아주 뭐 기자가 출중했었죠. 그래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 어릴 적의 이 유명세에 비하면 사실 성적을 낸 시기는 조금 늦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김석 구단이 이제 부활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 2009년이었죠. 이제 물가 정부배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 이제 본격적인 그 성적을 내기 시작한 것은 이제 2012년도에 이제 김석 구단이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하고 나서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2013년 들어서 GS 칼텍스배 제18회 GS 칼텍스배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2014년 들어서는 삼성화재배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또 GS 칼텍스배에 또 2연패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정상급 기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이 이 GS 칼텍스배 우승과 함께 이 부활의 신호탄을 또 쏘아 올렸던 만큼 GS배에 대한 이 애착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뭐 GS 칼텍스배에서 이제 한 번, 그러니까 국내 최대 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우승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은 김지석 구단으로서는 좀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 진행 요즘 많이 나오는 포석인가요? 이 형태는 뭐 많이 나오는데요. 이쪽 변화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 날일자를 하나 하고 이제 붙이는 수를 뒀는데요. 네. 100이 그냥 들게 된다면 아마 흙이 뭐 뒤쪽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곳 하변 다가가는 자리에 좋잖아요. 그리고 네. 하변 다가간 이후에 항상 이 흙이 붙이고 이 호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100의 형태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 하나 붙여서 뭐 흙이 이곳을 받아준다면 뭐 이곳을 막는다든지 해서 흙을 일단 양쪽을 뭐 가른다면 예를 들어서 네. 이쪽을 두고 저착한다면 이쪽을 끊어서 싸울 수가 있고요. 이쪽을 넣는다면 뭐 계속 밀어서 이 붙여둔 교환으로 인해서 이 흙이 좀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100이 조금 더 편하게 싸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곳을 미리 붙여둔 것 같고요. 김수석 구단이 이곳을 이제 응수를 하지 않고 일단 이곳을 먼저 붙였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이 모양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네. 있잖아요. 네. 요즘에 김지석 구단의 바둑을 보게 되면 이 붙이는 수가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붙여가는 수는 이제 알파고가 즐겨 사용하는 수법인데, 김지석 구단이 이제 알파고의 수법을 좀 많이 연구를 한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 올해 들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하나의 또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실제로도 이 알파고의 바둑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른 프로기사들은 이 인터넷 온라인에서 또 대국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김지석 그렇습니다. 선수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또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요즘에 뭐 젊은 선수들이 이제 인터넷 대국을 즐겨 하는데 특히 요즘에 속기 바둑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터넷 대국은 대부분 이제 속기로 이제 많이 두어지고 그다음에 한중에 이제 정상급 기사들 특히 뭐 일본 기사들도 이제 많이 대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급 기사들도 인터넷 대국을 즐겨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속기 바둑 두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뭐 이곳을 하나 저쳐가고 위쪽을 저쳤는데 뭐 아래쪽을 저쳐가도 흙은 아마 2단 저쳐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이 있고 뭐 여기서 이제 흙이 뭐 늘어둔다든지 이제 이어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곳을 선수로 처리하고 이곳 좌기 쪽으로 손을 돌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늘고 막을 때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흙은 이곳을 젖혀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 윤찬희 선수가 이제 위쪽을 젖혀서 흙이 늘면 이곳을 늘어서 아마 이쪽을 끊어온다면은 이거 붙이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네. 뭐 백도 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윤찬희 선수가 이곳을 뭐 이어서 둘 수도 있습니다. 두텁게. 네, 김지석 선수의 이 다음 한 수는 그럼 느는 한 수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마 이곳 젖혀가는 수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젖혀가는 수는 백이 반발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흙도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올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지석 선수. 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얼마 전또이 바둑왕전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2일부터 이제 박정원 구단과 결승을 다투게 되는데 김석 구단 이제 바둑왕전 결승은 또 처음이라고 그래요. 과연 이 대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고 그런데 또 박정원 구단이 최근에 또 조금 연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상승세였다가 최근에 또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정말 궁금한데요. 네, 김지석 선수의 선택. 역시 치열합니다. 한번 네. 더 젖혀갔어요. 김수석 구단이 바로 늘질 않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 저차가는 수였는데, 역시 평범한 진행보다는. 김수석 선수의 바둑은 좀 치열합니다. 예. 치열함이 잘 드러나는 그런 한 수로 볼수 있는데, 여기서 백이 뭐 그냥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흙이 늘게 되면 이 형태는 백이 좀 당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네. 백 입장에서는 특히 아래쪽을 끊는 것도 흙이 늘게 되면 이 다음에 처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강의 백의 선택은 이거 단수치고 막는 수거든요. 근데 이 변화가 상당히 복잡하고
흑백 간에 좀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네. 정확한 수술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젖혀갔다는 건이 전투 좀 자신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김석 구단이 좀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백의 단수치고 이 막는 변화도 검토를 했을 텐데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백이 막더라도 이제 가장 쉽게 뭐 흑이 젖혀 쾌원을 해두게 되면 이곳 단수치고 끊어서요. 네, 이런 식으로 흑이 또 네. 싸울 수가 있습니다. 축축수가 되네요. 네, 그렇다면 백이 쪽을 단수치고 막고요. 끊었을 때 백이 늘지를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어야 된다면 흑도 빵 따내서 지금 이 악수견을 하긴 했지만 이 자세가 상당히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흑두 점이 한 수로 좀 제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흑도 뭐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그런 변화로 보입니다. 그리고 흑이 이쪽을 먼저 젖혀두는 교환을 할지 아니면 이것을 끊어서 싸울지는 모르겠는데 네. 흑도 뭐 싸울 수 있는 그런 변화일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상대 전적 김지석 선수가 4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두 선수가 이렇게 많은 대국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첫 대국은 2007년 그 오스란 코리아 매직 신의 대회에서 만났고 마지막 대국은 이제 2017년 KB 바둑리그에서 대결을 했었는데 김석 구단이 마지막 대국도 승리를 했고요. 지금 4승 1패로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네, 현재 2연승을 기록을 하고 네. 있는데요. 이 많은 선수들을 보면 이 어릴 때 선배였던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후배 기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유독 이 선배 기사에게는 잘못 이기는 경향이 있는 것도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심리적인 영향이 큰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많이 그진 기억이 있으면 그게 이 성인이 돼서도 네. 계속 그 기억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주눅이 든다 그래야 될까요? 네. 그래서 어릴 때 많이 좀그 졌던 그런 상대한테는 이게 좀 나이가 들고 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그 패하는 그런 예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이두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김석 선수가 워낙 지금 뭐 정상급 기사이기 때문에 네. 뭐 상대전적에서 4승 1패로 앞서 있다는 것이 뭐 이상한 건 아닌데요. 예. 그러나 뭐 그런 면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바둑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천적 관계도 많이 그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심리적인 면이 또 바둑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예. 이번 농심배 두 판, 김지석 선수가 이두판 모두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좀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대역전승이었죠. 네. 예. 사실 그 당해패의 선수와의 바둑도 그렇고 특히 그 우승 그러니까 한국의 우승을 확정짓는 커제 구단과의 바둑에서는 사실 대부분 다좀 김지석 구단이 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좀그 많이 불리했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바둑을 결국 역전을 시켰거든요. 근데 재밌는 점은 김지석 구단이 또 커제 구단과의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더라고요. 네, 예. 4승 2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심배가 두어지기 전까지 3승 2패로 앞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면도, 그러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상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전승도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농심배는 단체전이잖아요. 개인전하고 또 다르게. 그래서 막 김석 구단이 그런 그 책임감이라든지 또그 한국을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컸을 것 같고 그런 또 농심배에서도 맏형으로서 아주 책임 있는 역할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 또 한국은 5년 만에 농심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뭐 한국이 네, 개최하는 출국을 대회인데 축하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뭐 4년 연속 우승을 내어줬다는 것은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리고 농심배 같은 경우는 또 우승 상금이 많잖아요. 예, 5억 원의 상금이 걸려 있는데 네. 예, 외화 유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윤찬희 선수가 상당히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백이 여기서 물러서긴 좀 싫은 자리고요. 좀 네. 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도 기세로는 이곳을 단수치고 막아야 됩니다.
뭐 단수 치고 그렇죠. 그냥 느는 것도 하나, 건너가게 되면은 둘, 왠지 셋, 베개 입장에서는 좀 넷, 내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섯, 하면 여섯, 이것을 단수 치고 막아야 일곱, 되는데 과연 이 변화가 여덟, 어떻게 될지. 아홉. 그 변화가 쉽지 않다고 봤을까요? 아래쪽을 끊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도 좀 고민이 될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지금 이곳을 하나 밀고요. 흙이 늘게 되면 백이 아래쪽에서 단수 치고 위쪽을 막고 흙이 막으면 뭐 이쪽을 젖혀간다든지 막아주는 것은 이제 백이 이곳을 이어서 이 흙속점은 잡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흙이 30초. 이곳을 잡게 하나, 된다면 둘, 백은 뭐 이쪽을 셋, 붙인다든지 해서 넷, 다섯, 여섯, 네, 뭐 이런 일곱, 변화도 예상할 수가 여덟. 있고요. 지금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 글쎄요, 뭐 어떤 수익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밀어가는 수는 예. 네, 이 거의 수밖에 없을 절대로 것 같아요. 보이고요. 예. 여기서 흙도 늘 수도 있고, 이곳을 이제 젖혀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흙이 뭐, 늘게 됐을 때, 네. 이렇게 잡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흙도를 잡을 수 있긴 하지만, 중앙에 단수를 당하고, 이곳까지 다 조이부침 당하잖아요. 근데 이 백의 형태를 보게 되면, 중복입니다. 백이 많은 돌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리는 몇집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변화는 윤찬희 선수가 선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역시 이곳을 단수치고 이곳 변화인데 그냥 있는 것은 흙이 젖혀서 글쎄요. 이 변화가 흙이 이곳만 찍더라도 잘안될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백이 있지 않고 이곳을 젖혀서 흙이 30초. 잡고 하나, 이 둘, 변화가 될 가능성도 셋, 상당히 좀 높아 넷, 보입니다. 다섯, 네. 여섯, 초반부터 일곱, 여덟, 아홉. 아, 제가 그렇게는 두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변화는 백이 좀 당한 것 같아요. 예. 네. 윤찬희 선수가 이렇게 후퇴를 합니까? 윤찬희 선수답지 않은 모습인데요. 예, 윤찬희 선수 기세를 중요시하는 바둑이기 때문에, 좀그 그러니까 버텨야 될 자리에서는 또 강하게 또 버티는 선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백이 아래쪽에서 이 단수 치고 이 변화가 30초. 자, 하나, 되지 둘,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한것 셋, 같습니다. 넷, 다섯, 이쪽 여섯, 변화가요. 일곱, 여덟, 아홉. 이 변화는 백이 좀, 당한 것 같아요. 네, 윤찬희 선수의 모습도 그렇게 만족스러워 보이진 네. 않습니다. 사실 이 돌이 없다면, 그러니까 왜이 백이 좀 당했냐고 설명을 드리면 이곳에 교환이 없다고 보고요. 이렇게 정리됐다고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도 뭐 백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결과적으로 흙의 이 형태에서 백이 이쪽을 한칸 뛰고 흙이 붙이고 늘고 흙이 날짜한 형태로 볼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돌의 능률만 해서 백이 좀 좋지 않겠죠. 네. 그리고 흙이 이곳이 이제 강해졌잖아요. 이곳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흙이 쪽을 늘어서 이제는 강하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백이 막는다면 이쪽을 막고 30초. 끊더라도 하나, 둘, 흙이 늘어서 셋, 강하게 싸울 수 넷, 있잖아요. 다섯, 여섯, 사실 백이 일곱, 이런 선택을 여덟, 했던 것은 아홉. 충분히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선택을 했던 건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 몇수 진행되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곳 변화에서 흑이 조금 포인트를 올린 것 같아요. 네, 지금 흙이 막아가는 자세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윤찬희 선수가 이렇게 잡을 거라면 왼쪽을 끊었는지는 조금 의문은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쪽을 단수 치고 막아서 싸운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잡을 거라면 30초. 아예 하나, 이쪽을 늘고 흙이 이쪽을 늘게 된다면 선수를 잡아서 이 좌회 쪽을 또올 수도 있었거든요. 네.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 보는 편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윤찬희 선수는 사실 흙에게 막혀서 부분적으로는 좀 백이 당하긴 했지만 또 선수를 잡아서 이 좌변 쪽을 오게 된다면 뭐둘수 있다는 그런 네. 판단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24강전에서 이 윤찬희 선수의 기풍을 두고 굉장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윤찬희 선수 본인의 이야기대로라면 이 실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리형이라고 하더라도 네. 아주 철저한 실리형과 또그 두텁게 두면서 실리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예. 저는 이제 아마 윤찬희 선수가 좀 두터운 실리형이 아닐까.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두터운 실리형 윤찬희 선수와 싸움꾼 김지석 선수의 대결입니다. GS 칼텍스 배 프로기전 16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올해는 내가 우승 도전. 앞에 아니다는 무슨 뜻일까요? 사실 뭐 윤찬희 선수가 이제 21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승에 대한 욕심 그리고 또 GS 칼텍스 배는 또 윤찬희 선수에게 또그 운도 많이 따르고 있는 것 네, 같고 행운의 기전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또 김주석 선수도 GS 칼텍스 상당히 그동안 강한 면모를 보여왔었거든요. 뭐 2회 우승을 차지했고 또 정기 대회 준우승자이기도 합니다. 네, GS와 유독 또 인연이 많은 두 선수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이런 승부를 할때 유독 특정 기전은 성적이 좀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몇 개의 기전은. 그래서 네. 항상 그 기전만 되면 왠지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고 결국 또그 좋은 성적을 또 거두게 되더라고요. 좋은 성적으로 예.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바둑은 이제 심리적인 그 요소도 많이 작용을 한다고.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작용할 것 같아요. 왠지 나와 좀 인연이 많은 기전. 네. 예. 윤현석 구단과 인연이 많았던 기전은 어떤 기전이었나요? 글쎄 워낙 오래돼가지고 네. 예. 제가 뭐 글쎄 전성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전성기 시절에. 글쎄 뭐 전성기라고 했을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1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네.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되실 수 찾아봐야겠네요. 예. 뭐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이제 김지석 선수도 초읽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두 선수 모두 이제 초읽기로 진행을 하겠고요. 지금 하변 쪽 처리에 처리에서는 지금 타협이 이루어졌고 지금 백은 이제 좌변 쪽과 좌상기 쪽 구침을 하면서 좀 모양을 정리를 했고 이제 흙도 우변 쪽 모양을 키울지 아니면 30초. 하나, 지금 둘, 백이 이곳이 상당히 셋, 좋잖아요. 상변 쪽 네, 뭐 이곳을 이제 다가간 다섯. 예 다가간다든지 아니면 아직은 흙이 뭐 중앙을 일방적으로 키우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상변과 이 우변 예, 두 군데가 가장 큰 자리로 볼수 있겠네요. 지금 네. 우변 쪽 같은 경우에는 흙이 한 수로 좀 지키기가 뭐 지킨다 하더라도 백의 침입이 항상 남아 있기 때문에 김석 구단은 역시 우변보다는 상변이 더 시급하다고 본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서 이제 백이 두 가지 선택이죠. 뭐 이곳을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상변과 우변, 좀 맛보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곳이 네. 큰 곳이기 때문에 흙이 뒀을 때 이제 백이 손을 빼서 뭐 이런 곳을 둔다든지 해서 이 우변 쪽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백이 붙이질 않고 이곳을 한칸 띄어서 둘 수도 있습니다. 한 칸을 띄게 된 다음에 이제 흙이 이쪽을 붙이고 예, 한 칸을 띄어서 이제 백을 30초. 압박하게 하나, 되는데 이런 진행이 둘, 된다면 셋. 오히려 예, 흙은 상변의 백을 모양을 지우면서 이 우변 쪽을 또 키워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양쪽을 다 흑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윤찬희 선수는 이 푸치는 수를 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런 형태에서는 이 푸치는 수가 또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흑이 협공을 하기 전에도요. 그렇죠.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백이 날일자하고 흑이 날일자 받게 되면 예전에는 이 날일자로 두는 수가 많았잖아요. 네, 기본 정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알파고는 이 날일자를 두지 않습니다. 알파고는 항상 이 붙이고 흑이 젖혀갈 때 2단자 치는 수를 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수가 없더라도 네. 그러면서 최근에는 뭐 이거 붙이고 젖혀가는 수가 아주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정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화점에서 방금 모양에서요. 이 날일자로 달리는 정석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보통의 이제 그 화점 정석은 백이 날일자하고 흑이 날일자로 받고 이제 백이 날일자하면 흑이 받고 두 칸 전개하는 진행이잖아요. 저는 이 정석은 바둑의 수법이 계속 진화하더라도 계속 저는 유지될 걸로 봤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 정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알파고 수법이 유행을 하면서 이 정석이 언젠가는 좀 그 구형 정석이 될 수 있는 좀 이제 먼 미래에는 이제 잘 투지 않는 그런 정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최근 들어서는 그만큼 많이 감소되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뭐 잘 두지 않는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 수가 워낙 많이 실전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 바둑을 보게 되면 30초. 예전에는 그 뭐 잘 두지 않았던 좀 금기시했던 수들이 뭐 요즘에는 이제 좋은 수라는 또 평가도 받으면서 많이 두어지잖아요. 네, 그만큼 바둑의 트렌드가 많이 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윤찬희 선수는 넘어가는 쪽을 선택을 하지를 않았고요. 귀에 실리를 또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찬희 선수는 철저한 실력인 것 같아요. 네. 이것을 두고 막으면 흑이 맞고요. 잡아서. 실리 좋아하네요. 뭐 여기서 백이 끊어 잡지 않고 이것을 이제 건너갈 수도 있었는데 뭐 건너간 수도 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끊어간 것으로 봐서는 실리 좋아하는 거 맞네요. 네. 맞습니다. 네, 윤찬희 선수의 얼굴은 조금 상기된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김지석 선수는 아직까지는 평온합니다. 네, 김지석 구단도 상당히 피곤할 겁니다. 지금 농심배 대국 치르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치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대국을 치르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좀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뭐 JTBC 챌린지 대회를 대국을 했고 또 뭐 바둑왕전 또 뭐 국내 기전을 계속 그 치르면서 피로가 상당히 지금 누적된 상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바둑왕전 결승도 예정되어 있고요. 정말 강행군인데요. 네, 뭐 지금 이제 대국하는 모습으로 봤어도 상당히 좀 그 피곤한 모습도 보이고 체력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석 선수는 이 평소 체력 관리를 또 유도로 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유도를 지금도 하나요? 네, 최근에도 또 다시 유도를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유도를 했고 최근에는 배드민턴을 즐겨 치는 줄 알았거든요. 네, 배드민턴을 또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배드민턴을 열심히 하다가 다시 또 유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배드민턴은 좀 중단을 했고 지금 유도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김석 선수가 그렇게 덩치가 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유도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좀 그 여린 모습이잖아요. 좀 외모도 그렇고 곱상해서 유도를 했을 때는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저도 예전에 좀 유도를 배워보려고 했다가 좀 일찍 그 포기를 했거든요. 요즘에는 이 유도라는 운동을 여성분들도 호신용으로 또 많이 배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도 그 여자분들이 또 많이 배우셨던 것 같아요. 유도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막상 이제 유도를 좀 배워보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게 낙법 그 처음에 가면 이제 낙법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배우는데. 낙법하는데 이제 그 다음날 그냥 몸이 쑤셔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배 낙법만 배우시고 안 나가신 건 아니죠? 예. 네. 유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지금 김지석 선수가 이제 어깨를 짚어서 이제 중앙 쪽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흙이 전체적으로 두텁잖아요. 지금 이 하변도 그렇고. 예. 네, 어깨 짚어서 지금 우변 쪽을 키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 이곳 상변 쪽을 좀 더 견고히 하면서 이 좌변 좌기 쪽에 침입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모자를 씌워서 정말 중앙을 크게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선수의 돌이 정말 이 중앙으로 많이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선수는 아니고요. 네. 네 뭐 윤찬희 선수는 지금 확실하게 실리를 챙기고 있고. 아 처음으로 지금 좀 공중으로 온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예, 이곳을 둬서 예, 흙이 받아준다면, 그러니까 손 뺐을 때는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받아준다면 뭐 이 교환 자체가 좀 활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석 선수가 지금 중앙을 키우려는 의도를 보였잖아요. 지금 네. 어깨를 짚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흙의 이 두터움을 좀 견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수인데 역시 흑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이 상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 교환 자체가 좀 활용당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실리로 이득을 보면서 상변을 지키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흑이 이곳 호구 치는 수가 왔기 때문에 백이 붙이더라도 흑은 젖혀서 건너가게 되면 네. 상변을 이제 지킨 것과 거의 비슷한 다섯, 진행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이 막은 수가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윤찬희 선수 받아달라고 물어봅니다. 글쎄요, 근데 받아줄까요? 지금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어만 준다면 백 입장에서 뭐 활용이 됐습니다. 네. 그걸 좀 무겁게 만드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백이 이곳을 삭감을 들어오고 흑이 손을 뺀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세로 본다면은 흙은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 밀고 싶거든요. 사실 윤찬희 선수도 이 반발을 생각하지 않았을 리가 없거든요. 30초.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수가 또 준비되어 있을까요? 다섯, 여섯, 일곱, 이쪽 바로 끊어가는 것은 아홉. 네, 밀어야죠. 네, 기세로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김지석 선수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한 번 더 밀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끊는 변화는 이곳 중앙 쪽에 흙이 밀림을 당하게 되면 백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이쪽을 늘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후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도 흙이 중앙을 띄게 되면 이 중앙 자세가 좋고요. 네. 그리고 이 좌하기 쪽도 좌상기 쪽도 아직 침입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 아직 완벽한 둘, 형태는 아닙니다. 셋, 그렇게 넷, 본다면 다섯, 이 교환이 여섯, 과연 백이 일곱, 이득인지는 여덟,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홉. 하나만 물어보고 다시 붙여갑니다. 지금 이 붙인 수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늘고 네. 받을 때 이쪽을 찝으려고 그러나요? 흙이 이제는 좀 다를까요? 예, 흙이 막는다면 네. 예, 끊고 이 석점을 이제 가볍게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석점을 이용해서 중앙 쪽을 견고히 하겠다는 겁니다. 잡게 되면 30초. 뭐 이쪽을 하나. 느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이쪽 변화를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길에 뭐 이쪽 교환을 미리 해두려고 하는 건지 정확한 의도는 좀 더 진행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뭐 이쪽을 끊어가는 것도 흙이 단수치고 이을 때 잡게 되면 뭐 이 교환이 되게 뭐 활용이라 보기 좀 어렵거든요. 네. 네. 30초. 하나, 지금은 뭐 그렇게 둘,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셋, 아까 제가 넷, 처음 말씀드렸던 다섯, 뭐 이 변화를 생각한다면 여섯, 뭐 일곱,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덟, 네. 아홉. 그쪽이 아니었네요. 예상치 못한 곳을 지금 젖혔는데요. 끊어서 싸우자는 이야기인데요. 글쎄요. 지금 그렇다면 이 붙이는 교환하고 젖혔다는 것은 이곳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 붙여둔 교환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흙이 이쪽을 끊고 뭐 백이 30초. 하나, 이곳을 둘, 밀까요? 셋, 넷, 띄게 다섯, 되고 흙이 지킨다면 여섯, 이쪽을 일곱, 치받는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석 구단은 이제 오히려 끊질 않고 중앙쪽을 크게 씌워갔습니다. 더 넓게 판을 보고 네. 있는 것 지금 같습니다. 백이 쪽을 이제 다 나와서 뚫더라도 있고, 흑이 있게 되면, 네. 백이 끊더라도 흑이 있고 뿌리게 되면, 뭐 이곳 전투는 흑이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백이 집으로는 좀 이득을 보긴 했지만, 그 대가로 흑이 30초. 중앙이 상당히 하나, 두터워졌습니다. 둘, 그렇다면 네. 셋, 이 교환이 넷, 백 입장에서는 다섯, 여섯, 일곱,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여덟, 그 손해가 아홉. 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백도 이 교환은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윤찬희 선수 이쪽 저쪽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호구 친수의 의미는 이제 조금 감이 오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흑이 이쪽을 치받게 되면 네. 백은 느는 것이 아니라 이제 2단 젖혀서 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패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패는 백의 꽃놀이패로 볼 수가 있겠죠. 꽃놀이피일까요? 그러니까 흑의 모양이었던 곳이기 30초. 때문에 이 하나, 패를 백이 치더라도 둘, 백은 큰 피해가 셋. 없습니다. 네. 반대로 흑이 만일 이 패를 지게 된다면 흑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겠죠. 네. 이 패를 지게 된다면요. 그래서 아마 흑이 는다면 이 패를 백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김지석 구단도 이것을 늘지를 못하고 이것을 단수 쳤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백이 이곳 나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30초. 또 흑이 건너갈 하나, 수가 있잖아요. 또 절묘하네요. 둘, 그렇다면 네. 넷, 백이 이곳을 끊고 다섯, 여섯, 흑이 때려낼 때 일곱, 여덟, 이곳을 끊는다면 아홉. 흑이 나올 때 백이 막아서 이 흑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윤찬희 선수가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곳을 이제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두고 흑이 있는다면 이쪽을 끊어서, 네. 끊는 수를. 그렇죠. 끊고 때려내고 끊어서 네. 이 변화는 흑이 끊더라도 백이 이염에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네. 이 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글쎄, 윤찬희 선수가 이 변화를 다 30초. 술기하고 하나, 둘, 두었을까요? 셋. 근데 두어지고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네. 조금만 지켜보면 윤찬희 선수가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는지 네,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백의 이 교환들이 좀 악수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석 선수 입장에서는 넉점을 좀 버리고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을 단수 치고 네. 백이 이제 넉점을 잡는다면, 실리로는 백이 상당한 이득을 30초. 보긴 했지만 하나, 흑이 둘, 두텀을 셋, 얻고 또 넷, 선수를 잡기 때문에 네. 이 변화도 여섯, 흑이 둘수 일곱, 있는 그런 여덟, 선택이라고 할수 아홉.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네.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에 또 김지석 구단이 이 알파고의 대국을 보면서 알파고는 사람보다 좀더 판을 넓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감상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알파고의 바둑을 보면, 그러니까 30초. 특징은 하나, 좀 둘, 중앙을 셋, 또 넷. 중요시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그 대세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부분적인 그런 변화보다는 바둑 전체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 알파고의 바둑을 보면 이 작은 것은 잘 버려요. 그러니까 돌을 잘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형태에서 저라면 그곳은 무조건 응수를 하는데, 알파고는 더큰 곳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형태에서 반복적으로 30초. 그런 형태가 계속 하나, 두어졌기 때문에 네. 이곳이 셋, 왜 둬야 넷, 되는지 그런 다섯, 그 여섯, 생각보다는 먼저 일곱. 그 수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알파고는 예전에 당연히 두었던 수를 두질 않고 다른 큰 자리에 있다면 네. 작은 것은 이제 내어주고 큰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둑을 좀 넓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지석 구단의 초반을 보아도 김지석 구단 역시 좀 판을 넓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마 이 변화가 될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네. 변화가 30초. 되는데, 역시 이 하나, 변화도 둘, 실리는 셋, 내어주지만 넷, 전체적인 다섯, 지금 흑 여섯, 입장에서는 지금 일곱, 일관되게 지금 중앙을 여덟, 지금 아홉.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하병과
이 상변 쪽 그리고 선수를 잡아서 뭐 이런 식으로 씌워서 중앙을 키워간다든지 예. 김석 구단이 지금 일관되게 중앙 흑의 모형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네, 윤찬희 선수도 수를 낼 수가 있는 장면인데요. 먼저 응수타진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네, 지나가는 길에 영수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렇다고 흑의 곳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네. 예, 끊기게 되면 단수도 선수로 듣고 이 한 점이 크게 잡히기 때문에 흑의 영수를 해야 되는데 이 큐어는 백 입장에서는 뭐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흑이 받아만 일곱, 준다면요.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두 번 남았습니다. 이 형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흑 넉점을 백이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두 톤이 만들어졌을 때는 흑이 뭐 이쪽을 그렇게 안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 교환이 안 된다면 이곳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흑이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변의 변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30초. 먼저 하나, 이 교환을 둘, 좀 미리 해두는 것 셋. 같아요. 네, 네, 윤찬희 선수의 다섯, 타이밍이 여섯, 좋았던 걸까요? 일곱, 김지석 선수도 갈등을 하다가요. 있는 곳이 아니네요. 아, 예상하지 못한 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둔다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곳 있는 수거나 네. 아니면 이 중앙을 이제 키워가는 변화를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 김지석 선수는 이곳을 침입했어요. 근데 이 수는 또 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라면 30초. 지금 백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둘, 했을 때 셋, 지금 다섯, 이 흑돌과 여섯, 이 흑이 일곱, 연결은 쉽지 않거든요. 여덟, 이곳 아홉, 차단과 뭐 흑이 있게 된다면 백이 이제 중앙 쪽에서 뭐 씌워서 차단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흑은 이제 귀 쪽을 뭐 붙인다든지 해서 이곳에 안정을 하거나 아니면 중앙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결국 흑이 후수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백이 자연스럽게 중앙이 또 지워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흑이 또 많은 투자를 해서 중앙 쪽을 경고했는데 이 중앙이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 침입은 좀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을 것 같거든요. 30초. 하나, 둘, 네. 지금까지의 흐름 흑이 나쁘지 넷, 않았던 만큼 여섯, 네. 과감한 일곱, 선택이라고 볼 여덟, 수가 있겠습니다. 아홉, 지금은 이제 귀 쪽에서 저착할 수도 있고 위쪽을 저착할 수 있는데 귀 쪽을 저착한다면 이제 흑은 자체에서 쉽게 좀 안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앙을 저착한다면 어떻게 둘까요? 이쪽을 넣을까요? 늘고 이 넣는 수와 뭐 중앙 두는 수를 뭐 맛보기로 볼 수도 있을 네. 것 같고요. 뭐 둘 다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김지석 선수의 선택 아래쪽입니다. 자체에서 안정하는 쪽을 택했네요. 네. 택하고 김석 선수의 생각은 이제 백이 끊어서 이 넉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제 흑이 선수기 때문에 또 큰 자리가 남아있잖아요. 네. 이 우변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백이 끊어서 흑 넉점을 잡는다면 흑은 이 우변을 키워서 실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윤찬희 선수가 잊지를 않았는데요. 네. 단수를 쳤다는 건 반발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반발보다도 그냥 이곳 이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어차피 돌아가나요? 그러니까 수수는 거의 환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백이 그냥 있더라도 흑이 늘지는 않습니다. 이제 호구치기 때문에 네. 호구치 된다면 백이 단수치고 이제 흑이 있는 변화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백이 이곳을 뭐 잇고 이제 건너가게 되면 호구친 형태와 그게 이제 환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백이 쪽을 네. 나오는 것은 가서 흑이 이쪽 끊어 잡을 수도 있고요. 네. 뭐 이쪽 끊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있는 변화가 보통이겠죠. 근데 여기서가 백도 조금 고민입니다. 흑이 건너가게 되면 네, 흑이 넘어가 두겠죠. 예, 건너가게 되면 백은 이쪽을 막는 수가 있고요. 아니면 중앙을 잇는 수, 아니면 이쪽을 치받고 막을 수도 있고 중앙을 눌러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중앙 눌러가는 것은 백이
너무 실속이 없잖아요. 윤찬희 선수라면 이런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윤찬희 선수는 철저한 실력이죠. 네, 그렇다면 귀 쪽을 이제 막아서 싸움을 선택을 하지 않을까. 아직 흙이 완성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흙을 이제 중앙으로 몰면서 뭐 공격하는 뭐 이런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늘 윤찬희 선수의 이 수두를요. 예.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저 붙이는 수는 저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에서는 뭐 이 붙이는 수 맥점도 뭐 가끔 나오는 수긴 한데요. 이곳에서 이 붙이는 수? 지금은 어떨까요? 글쎄요, 흙이 지금 30초. 아래쪽에 있는 것은 위쪽을 끊어서 이 변화는 나올 것 같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백이 이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끊고 흙이 건너가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었을 때 이곳 저쪽하는 수와 이 장문이 맞보기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는 흙이 성립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실전처럼 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이후의 변화예요. 백이 이제 끊어 잡아야 됩니다. 끊어 잡고 흙은 이쪽을 단수를 칠 수가 없어요. 지금 백이 단수 치게 되면 이 패는 흙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이 이제 이곳 단수를 쳐야 되는데 하나, 둘, 만일 셋,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 넷, 백이 그렇게 크게 다섯, 얻은 것은 없거든요. 여섯, 이 변화는 네. 그렇다면 윤찬희 선수가 다른 변화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일단 이것을 먼저 붙였습니다. 네. 지금 축이 안 된다는 거네요. 어떤 축이냐면요. 네, 어떤 축일까요? 밀고 젖혀서 지금 이곳 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축은 지금 이게 안 되나요? 예, 축머리가 지금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흙이 하나, 뒤로 후퇴를 해야 된다면 백이 밀고 흙이 늘고 다섯, 이곳을 하나 젖혀서 밀게 되면 흙이 쭉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살 수가 있고 흙이 이제 쪽 귀를 단수 치게 된다면 이 변화가 좀 어렵긴 합니다. 백도 이어서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변신을 할 수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김지석 선수가 한 발 물러섰네요. 네. 윤찬희 선수 날카롭게 또 김지석 선수의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그렇죠. 이 우변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처럼 여기서 흙이 이렇게 싸우기는 않겠죠. 뭐 있어도 뭐 가능하긴 한데요. 네. 뭐 단수 치고 이런 변화가 된다면 이 교환은 백의 활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백이 좀 이득을 봤다고 봐야죠. 이 교환 자체는. 네, 윤찬희 선수 착실하게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데요. 근데 아마 이쪽 단수 칠 것 같긴 해요. 지금 넣는 것은 좀 열잖아요. 네. 백이 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가게 되면 네, 이 위쪽에 끊기는 약점도 신경이 쓰이고요. 위쪽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중앙 전투가 자신이 있다면 이것은 늘어서 둬야 됩니다. 지금 자신이 있다면 늘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김지석 구단이라면 이 느는 변화도 가능할 것 같아요. 늘 수도 있겠는데요. 30초. 워낙 파도가 또 치열하게 두기 때문에. 물러서네요. 이 정도로 지금 형세의 흐름은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게 보고 있다는. 일단 초반은 흙이 처리가 좀 잘 된 것 같고요. 지금 뭐 이곳 변화도 흙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 좌상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전체적인 흐름은 흙이 괜찮은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초중반 흐름은 김지석 구단이 조금 리드를 하고 있고요. 네. 윤찬희 선수도 뭐 착실하게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윤찬희 선수가 크게 잘못 본 곳은 없기 때문에 뭐 흐름이 좀 흙이 좀 괜찮다고는 하지만 흙쪽으로 완전히 지금 뭐 기운 건 아니기 때문에요. 두 번 나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백 입장에서는 이 중앙 흙의 모양을 어떻게 치우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곳 변화에서는 백이 실리로 이득을 봤잖아요. 이득을 봤는데 그만큼 이제 흙은 중앙이 견고하고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 두터움을 어떻게 지울지. 지금 백이 이제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곳 두고 이제 끊는 수가 이제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백이 중앙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2단 쫓아가게 된다면 중앙 쪽의 흙의 모양은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흙의 넓음을 30초. 추궁하면서 하나, 백은 중앙 둘, 쪽에 이제 흙의 셋, 두툼을 지워야 넷, 되고요. 그리고 다섯,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섯, 지금 이 자리도 일곱, 집으로 상당히 큰 여덟, 자리거든요. 아홉. 네, 이것을 이제 어느 타이밍에 두냐도 중요합니다. 지금 백이 이런 곳을 섣불리 두다가는 자칫 흙에게 중앙 쪽에 큰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되게 신경을 써야 되고 근데 지금 이곳을 돈는데 이것은 축머리 같아요. 네, 축머리로 보입니다. 흙이 받아준다면? 이곳 받아준다면 나와서요. 축을 네. 한번 볼까요? 네, 축머리 맞네요. 지금 축이 안 됩니다. 30초. 축이 안 되죠. 하나, 네. 그렇다고 흙이 이곳을 빵 따내는 셋. 것은 백이 쪽을 막고 다섯, 흙이 빈상과 꼬부리에서 나오게 여덟, 되면 백이 끊어서 또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이 손 빼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김지석 구단도 조금 더 축머리를 의식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흙이 이곳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중요한 의미는 백이 이곳을 나오게 되면 축이 안 된다면 흙이 이곳을 후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백이 이곳을 잇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30초. 하나, 여기서 둘, 김석 구단이 최대한 축머리가 되지 다섯, 않기 여섯, 위해서 그냥 일곱, 꼬부리질 않고 젖혀서 둔 겁니다. 젖혀서 두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축이 되는 형태고요. 네. 윤창희 선수 한 번 더 젖혀갔는데요. 김지석 선수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지금 받아준다면 흙이 네. 늘더라도 지금 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축이 안 되죠. 네. 예, 지금 단수기 때문에 축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흙이 손을 뺄 수도 없고요. 30초. 네, 하나, 손을 빼기는 둘, 힘들어 보이는데요. 셋, 그렇다면 넷, 하나 끊어 두고 다섯, 받아야 할까요? 여섯, 그렇다면 이 백이 붙여둔 일곱, 소가 그럴듯 하네요. 네. 지금 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김석 구단이 끊었는데. 네. 자칫하다가는 축을 떠나서 안 좋은 모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백이 단수 치고 결국 이게 서로 빵 따내게 되는데 네. 이 빵 따냄이라면 백이 잘 됐습니다. 예. 이 빵 따냄의 가치가 더 크겠죠. 네. 그렇다면 흙이 오히려 이 두 점을 버릴 수 있을 것 하나, 같아요. 둘, 이곳을 밀어가서 셋, 네. 끊는다면 늘고 두 점 잡는다면 일곱, 이곳을 여덟, 뭐 뛴다든지 해서 이 변화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김지석 구단도 바짝 당겨 앉았는데요. 버팁니다. 그러면 백도 지금 이 나가는 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단수 치겠네요. 단수 치고 이 빵 따내면 백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만약 흙이 나오게 된다면. 네, 나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도 나올 것 같아요. 아, 서로 나가는 형태가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 변화가? 지금 네. 너무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백이 쪽 단수 치고 나오게 되면 지금 또 축은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축은 안 되잖아요. 네. 다섯, 축이 안 되네요. 일곱, 여덟. 뭐 이거 둬야죠, 뭐. 아홉. 뭐 이거 두지 않을까요? 네. 시간 연장책 하나 물어보고요. 아니면 이 교환까지 해 두나요? 이쪽을 끊어서? 아, 좀 확실하게요. 네. 이 교환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끊는 수가 언제든지 선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곳 단수나 이 끊는 수요. 만약 이 우변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또 이 교환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하나 해둘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바로 두지 않을 거라면 이 교환이 좀 집으로는 손해이기 때문에 백도 좀 고민은 될 것 같습니다. 30초. 일단 뭐 돌의 흐름으로 보면 이거 네. 단수는 좀 치고 다섯, 싶은 자리거든요. 여섯, 근데 이 다음 변화가 어떻게 될지 정확한 술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희 선수 반대쪽으로 끊었습니다. 네. 끊고 여기서 뭐 큰 차이는 없죠. 흙이 이렇게 잡을 수는 없거든요. 네. 이거 이어야 되고 이곳 전투가 너무 어렵네요. 아니면 백이 중앙 두기 전에 먼저 이곳을 젖혀갈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백의 목적은 지금 중앙 흙의 모양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교환을 하고 젖혀가는 교환만으로도 중앙의 흙의 모양을 지우는 효과가 있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김지석 일곱, 선수도 이제 조금 여덟.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집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곳을 확실하게 네, 느낌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만일의 네. 경우 흙이 이렇게 좀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을 끊은 것인데 반발을 했네요. 이거 쉽지 않은데요. 실리로는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면 백이 이쪽 교환을 하고 이렇게 네. 빵 따냄이 된다면 결국은 흑이 한 수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만 넷, 된다면 이쪽 변화는 백이 잘 됐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늘어두네요. 는다면 그럼 단수 쳤을 때 흑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한 거네요. 흑이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흑이 만일 때려낸다고 본다면 백은 무조건 느는 것보다는 이것이 네. 낫죠. 서로 해소가 되는 모양이라면 빵 따냄이 훨씬 좋거든요. 네. 이 변화가 좀 궁금한데요. 단수 쳤을 때 과연 흑이 나올 수 있을지. 네. 뭐 국후에 물어보도록 하시죠. 그래야겠네요. 네. 네. 근데 그만큼 이 변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윤찬희 선수가 실행을 하지 못한 것 네. 같아요. 네. 사실 백이 빵 따냄만 할 수 있다면 백이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흑의 반발도 예상이 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곳 변화가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곳 교환이 백이 좀 이득을 봤기 때문에 윤찬희 선수는 이제 중앙 쪽 뛰어서 네, 흑의 모양을 셋, 뭐 치우고 넷,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렇다면 지금도 아직 이 상변에는 백이 수가 남아 있는 건가요? 상변요? 네, 여전히 아까 그 맛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이제 흑이 이곳을 백이 끊게 되면 네. 흑이 이곳을 이을 수는 없잖아요. 때려내고 흑이 지키게 되는데 네. 백이 중앙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예, 네, 그래서 백도 좀 빨리 교환을 할 필요는 있네요. 왜냐면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흑이 중앙 쪽에 좀 강화된다면 네. 중앙이 강화된다면 변신을 할 수 끊었을 있군요. 때 때려내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이어서 반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윤찬희 선수가 이제 이곳을 지금 끊어갔는데 뭐 좋은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백이 넉점을 잡고 이렇게 잡아야겠네요. 확실하게 네, 잡고 흑이 두통이 생기긴 했지만. 하나. 지금 이 백돌로 인해서 이 중앙 두툼이 견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흑이 중앙에서 이제 큰 집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수의 가치는 또 지금 작아졌기 때문에 네. 백 입장에서는 뭐 받을 이유는 없어졌고요. 그렇다면 중앙에서는 좀 백이 잘 풀렸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곳 변화는 백이 잘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곳 교환도 이득을 봤고요. 네. 30초. 윤찬희 선수가 하나, 이 붙인 수부터는 둘, 셋, 네, 이곳 처리 넷, 과정에서 조금 이득을 다섯, 봤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윤찬희 선수, 이 김지석 선수를 조금씩 괴롭혀 갑니다. 제23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어지는 숫은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